여러분들은 전세계 인기게임 1위 헤럴드에서 각종 공략들이나 꿀팁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과 다르게 세세한 난이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알 부하 시간. 보통 이게 숫자 2가 적혀있으면 2시간 걸리거든요. 이거 그냥 0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게임은 몬스터를 잡아서 포획하는 게임이에요. 상대 체력을 딸피로 만들어 놓고 몬스터볼을 던집니다. 큐키 오케이. 상대 패력에 Q키를 꾹 누르시면 포획 확률이 떠요. 그리고 이 게임은 맨몸으로 벽을 탈 수 있어요. 점프해서 달라붙으면 그냥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낙하산 이거 만들어두면 진짜 유용해요. 이쪽에 글라이드 탭에 장착하시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스페이스. 그러면 이렇게 멋지게 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활 쏠 때는 우클로 조준하고 좌클 꾹. 그러면은 띵 소리가 나거든요. 이때 상대방의 헤드를 탁 이렇게 쏘시면은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업대에서 방패란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꼭 끼고 다니세요. 이쪽에 방패 칸에다가 장착. 보시면은 기본 체력 위에 방패 게이지가 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고로 밑에 이 파란색 게이지 같은 경우는 냅두면 알아서 차요. 그리고 획득한 패일들 정보 보는 법 ESC 켈도감 여기 가시면 스테이터스 서식구역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체력 회복 물약이 없어요. 그러면은 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패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코리 이 친구를 소환해주시고 애플 꾹. 그럼 이렇게 피가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상자에다가 보관할 때 상자에 이미 비슷한 아이템이 있다면 R키를 누르시면 한 번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얘네 옮길 때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시면 전부 다거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절반만에 뜨게 돼요. 한 번 더 클릭. 그럼 거기서 또 절반.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한 개씩 운반이 가능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몸이 너무 무거워서 못 움직인다, 이 갈고리 총이라는 걸 한번 써보세요. 준비하시고 클릭. 됐어. 그러면 풀타임이 한 10초 정도 있거든요. 얘를 뺐다가 다시 껴. 그러면은 쿨타임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참고로 갈고리 총 같은 경우는 기술 탭에서 레벨 12쯤에 해금이 됩니다. 얘를 여시려면은 고대 기술 포인트라고 필요한데 필드에 있는 보스몹들 이런 애들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킬을 찍으실 때는 소지 중량에 많이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격 방어 이런 것보다 소지 중량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광석이나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전부 다 캐버려도 시간이 흐르면은 이 자리에 다시 스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초반 이동수단 다쿨프가 좋아요. 서식구역은 여기고요. 여기 찾았네요. 지금 위치는 여기쯤. 좌표가 5-527. 이 친구를 잡읍시다. 투척. 그리고 기술 탭 가주시고요. 여기에서 안장 해금해주시고 그리고 펠 작업대에서 안장을 만들어줍니다. 재료 준비는 꽤 쉬울 거예요. F를 길게 눌러. 그러면 이렇게 탈 수가 있다는 거. 아하. 여러분들이 게임을 시작하면은 펠 상자란 걸 바로 만들게 되실 건데 이거 만드실 때 웬만하면은 거점 정중앙에 설치하세요. 저 펠 상자를 중심으로 근처에 파란색 원이 생길 거예요. 이 안에서 거점을 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게임 중반부에 돌입하시면은 나무랑 돌은 넘쳐나는데 금속이라던가 석탄이라던가 그런 게 부족해질 겁니다. 그럴 때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바로 여기 펠 에어 단추의 탑과 수호자의 영역 이 근처 보시면은 여기 산이 하나 있을 거예요. 금속이라던가 석탄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펠 상자를 만들어서 얘를 거점으로 만들었어요. 금속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개 캐. 이거를 들고 돌아가. 시키 내 거점 출발. 그리고 준비해둔 상자에 바로 담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 게임은 펠을 잡아다가 노동을 시키는 게임이거든요. 펠 도감을 보시면은 직업 적성이란 게 있습니다. 먼저 얘는 불 피우기. 예를 들어서 요리를 만들거나 금속을 재련하거나 파종, 씨 뿌리기, 수작업, 손으로 만드는 공예 같은 거, 벌목, 나무 캐기, 제약, 약 만들기, 운반, 들고 날르기, 관계, 농사지은 거에다가 물 뿌리기, 발전, 발전기에다가 전기를 채워넣습니다. 채집, 농사지은 거 수확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풀 뜯어오거나. 다음에 채굴, 돌 캐는 거, 냉각, 냉장고를 차갑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울타리 안에다가 놓으시면은 펠들에 따라서 알이라든가 우유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펠들을 원하는 곳에 배치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가까이 가서 F를 눌러요. 그럼 번쩍 듭니다. 얘를 들고서 원하는 곳에 F 그러면 집어던지고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얘네 펠들은 밥도 줘야 돼요. 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빨간 열매와 밀 농장을 지으실 거예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밀가루도 만들어주고 그 밀가루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잼빵이나 빵 같은 것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교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작 탭에서 배암 목장 이거 자리 차지 진짜 많이 해요. 최대한 넓은 곳에 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아무나 두 명 집어넣어요. 이 친구 얘가 근데 남자야 여자? 남자. 오케이. 다음에는 여자를 찾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주십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암수가 이제 짝이 맞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상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케이크를 넣어줘야 돼요. 이쪽 조리대에서 케이크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케이크 같은 경우는 재료가 조금 많이 필요해요. 밀가루랑 빨간 열매는 일단 농사지어서 해결이 되고 다음에 우유, 밀카우 이 친구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 친구의 서식구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알 근처에 닭 많이 있을 거거든요. 얘들 잡아오시면 돼요. 벌꿀 이거는 나비나 벌을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힘들게 만든 케이크를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알이 생길 거예요. 여기 있는 두 마리 빼시면 안 되고 기다리세요. 여기 근처에다가 알 부하기
부하기란 걸 또 만들어야 되는데 레벨 7의 열수가 있어요. 알 부하기. 다음에는 초보자 때 모르면 엄청 고생하는 재료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뼈, 이거는 돌진 돼지를 잡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가운데로 왔어요. 보시면 근처에 돼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라 몬스터볼. 됐어. 뼈 3개, 가죽 3개. 다음에 펠의 책, 이거는 그냥 물속성 애들 아무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름, 지도상에서 이쪽으로 갈 겁니다. 탐구자의 갈림길에서 위쪽으로, 여기서 이 고래 도로롱 얘를 잡아 펠 기름이 나옵니다. 다음에 화약, 여기는 알록세를 잡아요. 그러면은 화약을 얻을 수가 있고, 만약에 나는 고렙이고 화약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이 지도 안에는 유황이란 게 있거든요. 이거 유황 노란 돌, 얘를 캐. 이거를 가지고서 작업대에서 화약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관, 여기는 피카츄 잡으시면 돼요. 발전기관. 그리고 임무를 하시다 보면은 뜬금없이 재련된 주괴를 만들라고 할 거예요. 설명도 없이. 이거는 개선된 화로를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전기화라고 했긴 한데 어쨌든 뭐 이거예요. 재련 주괴. 그 다음에 순수한 석영, 이거는 조금 멀리 오셔야 돼요. 바로 여기 절대 영도의 땅으로 가시면 되고요. 얘를 캐. 그렇지. 그리고 이 근처 오시면은 실키누라고 있을 거예요. 얘네들 온 김에 얘도 잡으세요. 투척. 얘네들은 잡아다가 목자에다가 던져. 됐어. 그러면은 상급천이라고 드랍하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쓸데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알 구하는 법. 여러분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총알 하나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들어요. 지도 보시면은 왼쪽 밑에 끝자락 어촌이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텔포트 탔고요. 바로 올라와 이쪽에 방랑상인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한테 총알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친구를 포획해서 제 거점 감옥에다가 가둬놓고 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